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비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연극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 그 밑바탕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것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변형하거나 파괴합니다. 상상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 상상 속 행동이 즉각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상상의 힘이 약하게 작동하면 그 결과가 현실에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상의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실체이며 그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실체가 갑작스럽게 쏟아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상력이 다양한 정도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됩니다. 피이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석 같은 선물인 상상력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마치 죽은 듯 잠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고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처럼 느끼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미래는 상상력의 활동이 창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상상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 역시 다양한 경험이 기회를 빼앗아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듭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상력은 사건을 창조합니다.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없이 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죠. 오늘 일어난 사건은 어제 정립된 질서를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기존이 평온했던 마음을 어김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바깥 세상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켜 보세요.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상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계속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상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성공을 약속하는 상태만을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고 외부 환경을 바꾸려 드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먼저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표면적 노력에 지나지 않죠.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면 여러분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상 속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는 상상이 변하면 행동 또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변화는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한 상태가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아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습관적인 태도가 되면 그 상태가 우리의 성격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몰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소망이 실현된 상태에 푹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에 머물러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맡기려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헌신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은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이 단순히 기억과 소망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죠. 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상상 속으로 이미지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감각의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받아들이는 인상 역시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감각의 이미지는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인 인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의 상상력이 감각이 받은 인상 안에서 작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기억이 이미지나 소망이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작용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상력이 만든 상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원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머무르면 다른 이미지 안에는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무르지 않는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가서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게 될 행동을 마음속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상상의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을 부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장미가 없는데
어떻게 장미 향기가 느껴질까요? 우리는 상상 속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시 말해 영적인 감각을 통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함께 나서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맥락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의 소망으로 이어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상상력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우리가 현재의 감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가능성 있는 미래의 꿈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기분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듯 우리도 순수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우리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꿈속으로 들어가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될 것을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애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을 바꾸면 현실로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예요. 이 구조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경계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이미 죽고 없는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살아있으며 현재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먼 과거라 할지라도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잘못의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하는 거죠. 상상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잘못했던 그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올바르게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정 과정을 통해 인간은 과거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과거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이 전체 구조를 이루며 그 안에 모든 내용물을 현재와 미래로 실어 나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하나라도 바뀌면 현재와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할 가치가 있는 과거를 저장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수정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교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현재에 재창조된다면 교정된 과거 역시 현재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꿈을 통해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상상력의 활동은 사건들이 다리를 건너 소망의 시대원이라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다시 말해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상상력이 가진 창조적인 힘이 우리가 꿈꾸는 모험에 대답을 줄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느새 우리 삶에 파고들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상상력이
육체가 가지는 공간적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움직여서 공간을 이동하지만 상상력은 그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을 변화시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실제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방해하는 산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상상이 주체자로서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감각이 아닌 상상력과 동일시할 때 마침내 현실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단순히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상력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거죠. 자칭 현실주의자들은 단순히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안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상상이 가진 힘이 우리의 놀라운 상상에 응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력을 깨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눈먼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활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모든 시대를 통틀어 끊임없이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죠. 객관적인 결과물은 언제나 개개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더 나은 창조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언제나 어제의 확립된 질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창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상력은 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죠. 여러분은 아마 다른 사람을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편지를 다시 쓰고 사고의 장면이나 면접을 보던 장면처럼 어떤 장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상상하는 것만으로 바꿀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상상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일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마음속에서 바꿔버림으로써 현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상상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상상 속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불행의 원인을 없애고 친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진 창조의 힘을 극단적인 장면으로 가져가서 상상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장면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그 자체인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태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이 어떤 창조적인 행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우리가 세운 이상에 맞도록 교정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실망스러운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지의 내용을 바꿔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이 담기도록 편지를 다시 써보세요.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다시 쓴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상 속 행동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상상은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정이 본질이며 교정은 과거의 경험을 바꾸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현실로 창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상상이 그려낸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망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각에 매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꿈을 꾸기도 하는 매우 특별한 종합체이죠. 그런 이유로 내면의 갈등이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갈등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표출됩니다. 인생이란 낭만적인 모험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고 죽이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상상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새로 써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것에 의식을 집중시킬 때 상상력은 현재를 넘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정하거나 고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다시 쓰기입니다. 만약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된 과거 역시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쓴 과거가 현재 우리의 삶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시 쓴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와 성취를 통해 진정한 상상력이 가치를 시험해 보세요.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상상한 장면이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일상의 사건들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죠. 이러한 일상의 반복성은 안정감을 주죠.
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일깨워 그 모습이 되게 할 뿐더러 삶의 모습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우리 내면의 존재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허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를 증명하고 싶다면 자신이 상상 속 활동을 관찰하고 그 활동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바깥 세상에 만들어내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상이 현실 세계를 만들어낸다면 허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 밖으로 드러난 물질적 결과물이 원인이 물질적 상태가 아닌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것만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상연되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체를 현실이라 믿으며 이러한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삶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고 살면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들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외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드라마는 인간이 상상력에서 비롯되죠.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행동의 원인은 인간이 상상력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상상 속 행동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상상 속 행동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든 은밀하게 간직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모습을 현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다면 직접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상력이 바로 예언자이며 허구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는 꽃피는 시기를 잊고 지내다가 열매를 수확하죠. 상상의 수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 사건들이 항상 씨를 뿌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수확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뿌린 씨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숨겨진 상상 활동이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죠. 아무리 운명론자와 우리를 현혹하는 예언자들이 운명에 대해 떠들어댄다고 해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지속할 순 없죠.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상의 활동이 그 사건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역시 자극을 받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상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상상이 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지혜롭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간이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상상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상상력이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고
상상력이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 속 형상이 실체이며 물리적 형상은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형상을 믿는다면 현실을 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그 형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체라고 하면 그것이 물질적인 본질을 생각하죠. 하지만 상상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그림자 혹은 비실체라고 부릅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감각을 통해 다시 말해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우리 마음속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이 외부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미 찾은 것을 구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열린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꿈을 꾸죠. 우리는 자신의 주의와 집중의 방향을 스스로 지시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상상력을 일관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현실에 순응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현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 형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도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일의 결과로만 여길 뿐 감정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감정은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행복한 기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현실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각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느껴지고 그 생각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동반될 때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 다시 말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들이 일깨워질 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햄릿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비밀일 것입니다. 상상의 중심을 변화시키면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죠.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느낌과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감정이 확신하는 대로 자신 있게 이끕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높은 파도와 같아 우리를 감각의 제약에서 번쩍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상상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감정이 확언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에 따른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행복한 감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체가 인식되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물체에 대한 정보가 우리 뇌에 도달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은 보통 감각이 주는 정보에 의존하고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인간은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어떤 것이든 상상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상상에 몰입되면 눈이 머무는 것, 다시 말해 감각이 인지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실체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저 기계처럼 살아가며 자신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상상력입니다. 따라서 뇌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체인 거죠. 인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각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 관념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반응하는 감각의 영역을 넘어 상상의 영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인간은 상상력을 이용해 내면의 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밖으로 보여지는 사건에 개입해 그 경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상상의 주체임을 드러내죠. 주의력은 눈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 감각이 이끄는 대로 외부적인 것에 머물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면에 머물며 소망이 성취된 상태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상태에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로 넘어가려면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보고 듣고 하게 될 것을 가능한 한 실제처럼 생생하게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의 눈이나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죠. 하지만 사물을 인지할 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소망하는 것을 창조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치는 상상력으로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냉정한 현실이 기반 위에 상상의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지만 후자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길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인간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생명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그대로를 비추는 감각의 거울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비추는 감각의 거울에 시선을 고정해 상상력을 제한한다면 삶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허울만 그럴듯한 현실은 상상의 눈을 가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상의 눈은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이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상상의 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보여주는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일상의 삶이 완전히 속박당하고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는 것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기, 다시 말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이죠.
소망을 생각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상태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확고하게 만들면 그 상태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바로 그곳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곧 상상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